요새 또 윤달이라고, 윤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윤달이 뭐예요, 윤달이?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 윤달은 달을 이렇게 음력으로 맞추다 보면은 30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저기 4년이 지나면 한 달이 부족해. 그러니까 한 달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을축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날짜 숫자로만 한 30일을 채워지는 거거든, 윤달로서. 해가 안 떠, 달이 안 떠. 모든 기류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뭐 윤달은 없던 게 생기기 때문에 어? 뭐 무해무독하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닌 해가 안 떠, 달이 안 떠. 상관없는 얘기에 윤달에, 윤년에, 윤달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또 뭐가 있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홉수다. 예? 그 뭔 상관이야? 아홉수라는 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잘못 알고 있어요? 삼재. 삼재? 그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 근데 옛날에 그 삼재라는 책을 그 어떤 스님이 썼어요. 그거 나온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삼재 가지고 들삼재, 눌삼재, 뭐 줄삼재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삼재적 기운이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 명문에 팔자에 대운이 나쁜데 삼재까지 겹치면 이제 꼭 뭐다라고 겹쳤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뭐 원인을 그 명리학적으로도 차 분석해서 잡아낼 수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근데 그게 나쁠 때 이제 난 삼재 때는 박사학위도 받고 어? 삼재 때 우리 마누라도 만나고 그럼 뭐야 나는? 아니, 상관이 없는 거라고. 박살났어야 되는데 박사학위 받았잖아, 그때는. 그게 상관없는 일이라. 근데 그게 쉽게 따지기 쉽잖아요, 이렇게. 어? 뭐, 사유충년에는 뭐가, 어? 어떤, 이게 쉽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삼재네. 근데 문제는 삼재네.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은 다 삼재에 걸려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쳐도 다 걸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삼재 그건 아니야. 아 당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알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뭐 대단하다고. 삼재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손 없는 날. 어 발 없는 날 뭐가 있잖아.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육임에서 태길법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어마무시한 걸 배워. 천사 지르고 3일장 안 지내고 4일장 지냈는데.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요. 왜 3일장이든 4일장이든 5일장이든 왜 그냥 더 좋은 날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5일장, 4일장을 왜 못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아니, 꼭 3일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그 다음날이 더 좋은 날이란 말이야. 그럼 4일장 가는 거지 뭘. 태길할 때. 어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달력에 보면은 이사길일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순 사기지. 순 사기요. 왜 사기요? 저기 그것을 언젠가 한번 뭐 방송국에서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추적을 했더니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 결혼길일 언제 나왔어? 예식장에서 나왔어. 이사길일은 이삿짐 센터에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봐봐요. 어떤 날이 있어서 그날이 너한테는 당신한테는 아주 좋은 날이네. 이 말은 맞아. 대한민국 사람 전부 이사하면 좋은 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딱 착해 나오잖아. 예? 대한민국 누구나 다 결혼하면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런 얘기 맞죠? 또 올해는 서쪽이 무슨 오구삼살방이 돼갖고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시겠어요? 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왜 그 사람의 그 구성된
조합된 사주 오행이 다르니까. 예, 네,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맞다. 이것은 뭐 말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 전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 태길법 중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또 공망도 했잖아, 공망도. 그러니까 이 육식갑자가 변화하면서 공망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꼭 정해놓고 만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요, 불가에서도 또 사시예불이라고 있잖아. 사시만 되면 꼭 예불을 지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사가 공망인 순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공연불을 한다는 얘기잖아. 공연불을. 세상에 우주의 변화, 자연의 이치는 분명히 육식갑자가 돌아가면서 공망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공망 시간을 유익있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시다 보면 꼭 안 돼. 됐던 것도 공망 시간에 깨지고, 또 공망 시간에 약속한 거 다 약속 깨지고. 예? 그냥 공망 시간을 이용한다. 아주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떤 진취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망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곤란할 때 있잖아.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갚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핑계를 대고 저기 해야 되는데 답답하잖아.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공망 시간에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가 나한테 왜 손 안 주는 거야? 뭐 어쩌고 막 한참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막 하다가 이게 뭐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 스스로.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응? 이용하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태길법들이 있는데, 민력으로도 있고, 뭐, 옛날 전통 태길법. 저는 그 육임 태길법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 육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반의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왜 괜히 인사신식했어? 장난 아니에요, 이게.